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가을꽃을 볼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죠. 이런 가운데 봄철마다 청복꽃으로 유명한 서산 계심사에 가을 국화가 절정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단풍과도 잘 어우러져서 찾는 발길도 부쩍 늘었습니다. 조상환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해마다 봄이면 우리나라 유일의 청벚꽃으로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서산 계심사에 올가을에는 국화꽃이 만발했습니다. 사찰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형형색색 가지각색의 국화들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펼쳐집니다. 크고 작은 국화화분 2만 5천 개로 만든 그야말로 꽃대궐입니다. 국화 전시에 반한 동호인들이 사찰의 허락을 받아 수석 전시회까지 함께 열었습니다. 우주 속의 작은 우주를 표현했다는 이 작품은 불교의 윤회 사상을 담아낸 듯 눈길을 끕니다. 깊어가는 가야산의 정취를 찾아왔다 뜻하지 않게 국화 전시까지 구경하게 된 방문객들은 단풍과 국화를 배경으로 추억 만들기에 푹 빠졌습니다. 사찰 분위기만 느낄 거라 생각하고 와서 이렇게 꽃도 보니까 훨씬 좋고요. 그리고 또 시화전하고 지금 여기 수석 전시회도 하고 있어서 자연 느낌이 더 물씬 나는 것 같고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계심사의 가을 국화 전시는 올해가 처음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봄부터 준비했던 국화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게 되자 사찰 측이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을 나들이마저 빼앗긴 사람들에게 잠시 여유와 힐링을 주려는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주로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많이 찾지만 부모님을 따라온 아이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즐거움으로 다가옵니다. 집에 가만히 움츠려있다가 와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보니까 마음도 즐겁고 특히 어린애들이 학생들 꼬마애들이 와서 막 뛰고 즐거운 모습을 보니까 제가 참 잘했다. 계심사의 국화 전시회는 이날 하순까지 예정돼 있는데 중순쯤 늦가을 정취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TJB 조상환입니다.